쉼표 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 타임. 칭찬의 미소로 물드는 산곡을 꿈꾸며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소중한 사람에게 따스함을 전하는 칭찬 시그널 칭찬 우체통에 당신의 목소리를 담아주세요. 함께해서 행복해요.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의 칭찬 우체통 살짝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일 2부 예배 안내로 섬기고 있는 조은하 권사입니다. 먼저 저를 칭찬해 주신 지호준 청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실집에서 인연이 되어 교회에서 늘 반갑게 인사 나누던 지호준 청년이 저를 칭찬 릴레이에 초대해 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청년으로 축복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분은 전에 함께 오랫동안 찬양 사역했던 고수경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찬양 사역할 때도 찬양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바쁜 시간 내어 바리스타를 배워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멍때림에서 늦은 시간까지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할 일을 찾아 묵묵히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며 사랑합니다. 제가 선물하고 싶은 찬양 선물은 예배하는 이에게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고수경 집사님께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며 이 찬양을 선물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의 칭찬 주인공은 바로 고수경 집사님이세요. 주일마다 교회에서 소중한 시간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커피. 주일 예배 후 그 특별한 시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른답니다. 우리 고수경 집사님께서 정성스레 내려주시는 그 커피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힐링의 선물입니다. 이 좋은 기회에 우리 고수경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수경 집사님, 사랑과 정성을 담아 교회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집사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운 순간을 선사해 주시길 기대하며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할게요. 찬양 선물 띄워드립니다. 예배하는 이에게. 만왕의 왕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아멘. 오늘 오프닝 때 읽은 구절은 100편이 넘는 드라마에 출연하고 또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마음을 울리는 연기를 하는 배우 김혜자님의 대상 수상 소감이었어요. 짧으면서도 아주 강한 울림을 주었는데요. 삶을 되돌아보면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때로는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오늘의 우리 각자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즐거움은 자기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또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 주는데요. 그러므로 매 순간을 소중히 하고 또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따스함을 나누는 곳, 마음속 울림이 있는 곳, 달콤한 사랑의 향기 가득한 12시 힐링타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